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으로 나와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6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6월 10일에 점령 지역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점령 지역에서의 학교 커리큘럼을 러시아 커리큘럼으로 바꾸기 위해 교사들을 재교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점령 지역 대부분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마리우폴의 의료서비스는 거의 붕괴될 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간의 포병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각종 화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군에 비해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합니다. 현재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포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력으로 계속 밀리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간의 병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제 동원된 인원들을 돈바스 전선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손실이 극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제 동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즘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즘의 남동쪽과 리만의 서쪽으로 슬로반스크를 향한 공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약간의 이득을 얻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30개의 러시아 대대 전술 그룹이 이 지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대 전술 그룹은 이전의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고 100% 완판이 안 된 부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6월 9일 스비아트이르스크 남쪽의 마을인 시드루브에 대한 지상 공세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나 현재 러시아군이 스비아트이르스크를 중심으로 계속 남쪽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지역에서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성공적으로 건넜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 대한 지상공세를 이어나갔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통제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세베르도네츠크 공업지대를 통제하고 있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와 인근 도시에 광범위한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베르도네츠크에서의 작전을 지연하고 우크라이나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전투와 마찬가지로 세베르도네츠크에서의 정보가 계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10일 바흐무트, 리샨스크 고속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지상공세, 포격, 공습을 이어나갔죠.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동쪽의 모든 지역에서 지상공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방어선을 계속 강화하고 남쪽 축선을 따라 지상 및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2차, 3차 방어선의 요새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포격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을 기점으로 헤르손의 후방이 포격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